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얘기. 또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외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뭐요? 맡김과 같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탈란트를 주고 또 하나에게는 뭐요? 두 탈란트, 하나에게는 한 탈란트를 줬다. 그리고 떠났다. 자, 다섯 탈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요? 장사하여 또 다섯 탈란트를 이윤을 남겼다. 두 탈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탈란트를 이윤을 남겼다. 한 탈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아시겠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탈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탈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내게 다섯 탈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다섯 탈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래서 너도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두 탈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은 말이야 말을 한다. 그렇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한 탈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어떻게 받으셨습니다. 자, 심판입니다. 처음 두 종은 뭐요? 아주 구원의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뭐요?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생각했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에게서 한 탈란트를 빼앗아 열 탈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 얘기를 무선적으로 보고 있어 지금? 네, 조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관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 이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을 안다기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구나. 자, 여기서도 첫째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은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오늘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는 뭐에 달렸다? 믿음에 달렸다. 그렇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 달렸다. 결국 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믿음은 뭐예요? 파괴된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구원을 뭐한 거예요?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 이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 선은 무엇이며 하나님에게 선은 무엇이며 하나님에게 악은 무엇이냐? 자, 사단의 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선은 뭐예요? 말잘 듣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말안 듣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 안 하면 선한 놈이고 도적질 하면 뭐예요? 악한 놈. 여러분, 레미제라블 봤어요? 장발장이 빵한 덩어리 뭐예요? 왜? 지금 눈물 흘려. 자, 그러면 훔쳤으면 무조건 뭐예요? 나쁜 놈? 훔치고 싶어도 안 훔치는 놈은 착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이 조건적 세상의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뭐요? 혼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악하다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조건적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냐? 그런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가르쳐? 조건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뭐요? 못하고.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의 차이가 현저하게 달라. 그래서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면 그것은 곧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예, 조건적으로 가면 아무리 나타나는 행위가 착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착한 이유는 뭐예요? 벌 받을까 봐. 그거는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 조건적 하나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악하다.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선하다. 세 번째 종은 뭐예요? 착하다. 얘는 악하다. 그렇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선한 이유는 뭐예요? 자, 이 세 번째 종은 악한 이유가 주인이 한 탈란트를 줬는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이거를 본전 치기도 못하고 본전을 털어먹었다 할 때는 주인님이 와서 뭐예요? 자기를 절대로 가만두지 뭐예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철저히 주인을 무슨 적으로 본 거예요? 조건적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왜 착해요? 그 정반대예요. 내가 이 본전을 털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믿은 거야 하나님을. 아시겠어? 네. 이것이 믿음의 문제다. 이게 이제 이거를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교인이 돼가지고, 다섯 명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상이 클 것이고, 두 명을 데리고 오면 상이 다섯 명보다는 상이 작을 것이고, 하나도 안 데리고 오면 혼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신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5년이나 된 건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네. 그게 대략 추세입니다. 참. 자, 그래서, 자, 이제, 악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탈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탈란트를 더 벌어서, 두 탈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이, 너희들 참 잘했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뭐요? 믿어줘서 고맙다는 거야. 아직.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참, 보세요. 결국은, 여기 보면, 자, 내가 뭐 하여? 두려워하여. 사실, 어떤 주인은 그랬을 거예요.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 이 셋째 놈을 제일 착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 자식은 참 정직하구나. 장사하다가, 이렇게 남으면 또 횡령도 하고, 그렇죠. 그런 놈 아니고, 그냥 그대로 준 대로. 해가지고 다 갖다 왔으니까 저 정직하고 믿을만하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사실 도덕적으로는 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다. 그것은 선과 악이 도덕적 기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입니다. 자, 두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에서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사실
누가 얼마를 나한테 1억을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벌였다 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믿을 수가 없다면 장사할 수 없죠. 이 세 번째처럼 다 전기요금 들어갔다가 이자까지도 뭐 갖다 바쳐야지. 그렇죠? 즉, 그게 이제 우리 세상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착하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 그 배신당해서 돈을 몽땅 잃어버렸다. 5 탈란트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 돈 내 나라 그러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혹시 배신당해가지고 5 탈란트를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면 장사 못합니다. 그럼 믿었기 때문에 배신당해도 결국 두려움이 문제지. 결국 배신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5 탈란트 다 물었네.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하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조건적으로 읽으면 이건 아무런 은혜도 안 됩니다. 그저 골치만 아파지지. 야, 뭐.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구나. 결국 그 믿음을 주시는 누구나 성령이구나.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진리였구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 때 기름이 충만하게 되고 그 기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세 번째 정도 철저히 주인을 뭐예요? 조건적인 분으로 평가를 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속였고 그 사단이 속이는 음성을 이 세 번째 종이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아니야. 장사를 해서 본전을 다 뭐야 털어먹어도 우리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야만 신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얼마나 공로를 세우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내일 할 텐데. 양은 그 뭐예요? 오른편. 자, 왼편. 세 번째 얘기는 그 얘기.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제가 내일 한번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녁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